스님, 오늘 우리 뭐 먹어야 이렇게야? 이거 오늘은 두리안하고 예. 아이고 오늘은 그때 산거 두리안 아껴놨잖아요. 예. 수분이 다 빠진 것 같네. 이거 하고 두리안. 이거 한꺼번에 다못 먹거든요. 한번더 먹어야 되거든요. 예. 통을 하나 갖고 오셔야 되겠다, 진 선생님. 예. 이거 한개 가지고요. 두리안 하나로 이틀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오늘 이거 한 사람 앞에 세 개씩 하고, 신선생님 더 먹을 거예요? 응? 우리 말을 못해? 예, 먹어 먹죠. 먹어보고? 예. 어제는 견과류하고 홍시하고 예. 그 뭐야? 김치랑 먹었잖아요. 예. 오늘은 어제 조금 부족할까 싶어서 오늘 두리안 또 했으니까 두리안 없어요. 마지막에. 오늘은 다른 과일이 좀 있어요. 예. 사과 반쪽씩. 나는 신선생, 난 껍질째 먹을 거니까, 예. 먹고 싶은 껍질 싫은 신선생은 예. 본인이 알아서 껍질 까먹어요? 예. 아보카도도 저번에 10,000원에 5개 줬잖아요. 하나 2,000원짜리 사왔는데, 아보카도도 오늘은 조금 먹어야지. 딱 들이, 원래 잘 익으면은 껍질 벗겨지는데, 지금은 껍질은 안 벗겨지면서, 신선생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는데, 없어? 예. 이제 어쩔기라. 이제는 응. 갈 길에 가야지. 갈 길을 가. 예. 손 씻고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좀손 씻고 와서 할게. 숟가락 미끄럽죠. 갖고 와서. 미끄러워서. 넣는 기야? 이게 백김치 담았잖아요. 요거 요번에 양배추 내가 사가지고 이게 좀 소금 약간 넣어서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 먹으니까 같이 먹을 부드럽거든요. 단식하는 사람들 꼭 필요해요. 오늘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여기다 넣어서 같이 먹으려고. 그럼 김치에 그 발효한 거랑 이거 양배추 발효랑 예. 섞이면서 굉장히 맛있어져요. 이거 약간 있잖아요.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살짝 비벼가지고. 예. 잠깐만. 백김치랑 양배추 하고, 사과, 아보카도, 두리안, 다음에 홍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저희 일일 일식 생체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죠? 불안한 호흡식이죠. 불안한 호흡식이야. 예. 근데 우리가 이걸 푸짐하게 먹어야만 또 중간에 배고픔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나 어제 고비 왔었잖아요. 예, 신선생. 맞아요. 어제 보리밥이 먹고 싶더라고, 진짜. 그리고 마지막 내가 보리밥 한 번만 먹게 해달라는데, 그래요. 요거 한번 드셔봐, 요거. 예. 요거 양배추 있잖아요. 예. 한번 드셔봐. 괜찮네. 달콤하대. 예. 어차피 간은 조금 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백김치로 감기는 먹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약간 견과류랑 같이 꼬꼬 씹으면 엄청 고소하고 달콤해요. 나 처음에 예. 나 지리산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오는 스님이 예. 두리안을 갖고 오셨는데 아 있잖아요 예. 닭다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맛이 진짜 이상하고 아, 진짜 너무 달다. 예. 식은 홍시. 아이고,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잘 먹을 것 같아. 수동 자면서.
요래는 사람이 좀 축소되잖아요. 추우니까 엉클어들잖아. 그 장기들이 찬 음식을 먹으면 더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소진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추운 게 지나가면 이제 훈훈해지죠, 몸이. 요즘은 생태계가 하고 나서는 도리어 몸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열이 와 올라와 추울 때 자동으로 이제 막 이렇게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 온도 조절 장치잖아요. 자동. 추우면은 막 올려야 되고 또 너무 넣으면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췌장에서는 음식이 단백질이 효소, 단백질 같은 게 발효가 되려면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먹는 게 백김치하고 양배추. 내가 조물조물 해가지고 소금에다 약간 넣어서 넣다가 먹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식사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식사 하시죠. 병기는 아니죠. 벗어났어요? 이거는요? 저기 사왔는 거예요? 샀어? 예. 샀는데. 망고 언니 산 건데 왜 아직 네. 숙성이 안 됐어요? 아, 어? 창고에 넣어놨는데 날이 추워가지고요. 날이 추웠어? 여의 때 과일인데. 따뜻한데 놔둬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럼 요즘 햇살 좋을 때는 그럼 밖에다 놔놓고 애들 좀 따뜻하게 좀 했어야지. 응?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이번 전기세 얼마 나왔더노? 6만 2천 원 정도 나왔어. 그 사람 정신 나갔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면서 6만 원 나온 거는 내 인생이 없나? 많이 나와봤자 2만 얼만데. 그 얼마 전에 그 신선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춥다면서 물 끓여가지고, 하더니 그거 딱 두 배 올랐잖아. 예. 세상에 무슨 6만 원이냐, 전기세가? 뭐 이번에 나오면 이제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원래는. 아니, 우리 구글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게 세 달에, 세 달에 한 17만 원이야, 이 사람아. 근데 6만 원, 7만 원 돈을 전기세를 만들어. 3분의 1. 어디 나가가지고 한 번, 그거 한번 해볼래? 탁발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나? 탁발 못하지, 어차피. 못하면서 그럼 아껴야지. 이제 2월달부터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예. 눈껍데고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나 이 정도 날씨 따뜻하면은. 예. 여기서 그냥 얼마든지 쉬셔도 되잖아. 예, 맞아요. 그리고 필요 없이 말이야. 불 켜고 하는 것도 삼가하고. 예. 안 그래요? 그렇죠. 정신 아직 못 차렸어? 아, 내 책임 아닌데.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내가 전기 한 번이라도 전기 틀어놓고 하는 거 봤어요? 아, 날씨가 추웠잖아. 한일 한파가 와가지고. 한파 책임으로 또 몰 거라, 그거를. 예. 아니, 사람 봐라. 참.
어디다 한 군데다 고정된 곳에 놔두고 이렇게 예. 이러면 숨을 못 쉬갖고 애들이 죽어요 예. 에너지가 도리어 예. 저번 달에 예. 그 과일값도 많이 줬고 예. 그래 뭐야 우리 그 뭐야 견과류값에다가 전기세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예. 어디 뭐 밀려와서 응? 갚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야 선생님 저희 때는 굶어 죽으시는데 빌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많이 써놓고는 빌리지는 못하겠고 어? 어쩔 텐데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아껴 써가야지 채워지죠 어디서 그런 데가 있어 채워지노 어? 모르죠 뭐 약초 팔러 그럼 나가든가 보따리 장사로 나가든가 어? 그래야 되겠네요 요즘 뭐 약초 주문도 뜸하네요 그러게요 전화가 안 와요 아 날씨가 이제 좀 풀리니까 좀 살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생채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만 한 번만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먹다 보면은 예. 물김치 같은 거 먹다 보면은 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려 예. 한 10분에서 15분 지나면 예. 그 몸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한계점인 것 같아 예. 한 20분 정도가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훈훈해지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있으면 지금 안 춥지요 별로요 그렇게 방에다 불 켜고 예. 몸을 녹였다니까 밥 먹고 나서 예. 방법이 없어요 뭐, 이 정도야, 뭐, 추위야, 뭐, 이제. 호강의 한파에 비하면, 이제 너무. 아, 날씨가 좀 더 풀려야 돼요. 그래도, 원래 한 2, 3일간, 예. 그, 바람길 좀 내리고 나서, 예. 나 내일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숙성됐는데, 요게? 예, 감은 답답한 거네. 아, 이건 숙성됐는데? 예. 이거는? 나머지는 조금 따뜻한 방에서 있잖아요? 어. 훈숙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 훈숙 시켜야죠. 훈숙. 예. 응. 씻어가지고 와요, 예. 손님 어디 가시려고요? 예? 이거 들고 가셔야지. 아니, 뭘, 오기만 하면 뭐를 들고, 못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래, 일을 못 시켜서 날리냐? 선이 그냥 올라가려고 빈손으로. 내가 언제 그냥 빈손으로 올라갔냐, 이 사람아. 정신을 못,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어? 하다 못해, 망그라도 한 개 들고 가셔야지.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 그래. 어, 가져갈게요. 예. 깨끗한 신호가 와요. 예. 가야지. 오늘도 홍시 한 개씩, 백김치, 사과 하나, 무 말랭이,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또 하루 식사를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거지 맞췄어요? 예. 이제 물 떠다 놓으려고요. 물 떠다 놓으려고? 예. 좀 씻거려고요. 그래? 신선생.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비상이다. 생활비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 예. 어? 다음 달에 생활비가 없으니까. 전기, 선생님. 지금 전기세까지 딱 내고 나면. 예. 나 지금 빚 내러 가야 된다니까? 선생님, 탁발하러 가야지, 우리가요. 신선생 탁발하러 갈래? 예. 근데 내 목탁 어째, 너? 어? 아, 목탁이 없지. 목탁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합장하면서 탁발 해야죠. 이리 비를까 가서? 예, 이렇게 어? 합장하면서요. 비를까? 예. 좀 도와주십사 하고? 예. 이 추위에 갈 거라? 탁발하러? 가야지, 없으면요. 어디 쪽으로 갈까, 우리가? 우리는 뭐. 한번 이렇게 탁 쳐가지고 동서남북 첫째. 예. 치면은 거기 딱 침이 딱 가는 곳으로 우리가 출발하자. 예.
사우스로 갈 건지 노스로 예. 갈 건지 이스트 예. 에스트로 예. 결정을 하라고. 예. 한번 점을 한번 쳐봐요. 어디 쪽으로 갈 거예요? 동쪽으로 갈 거예요? 예. 서쪽으로 갈 거예요? 아,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스트로 가야 돼. 예. 빵이 나오겠는데 거기는. 응? 뭐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안 되겠습니까? 화식 안 먹는다면서 주는 대로 받을 거라. 예. 그냥 없는 걸 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돈으로 좀 달라고 같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어? 못하죠. 스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떡해요. 저는 옆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일은 예. 내일은 날씨가 포근해지면 예. 닭발 갑니다. 예.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예. 내가 예. 말이야. 예. 응? 전기세 아끼라 그랬지. 지금 은행 주소 담아놓으라 그랬어요. 예. 어?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운데. 앞으로 물, 예. 불, 깜깜한 거 있잖아. 불 켜지 말고 다니세요. 예. 네? 달빛 있잖아, 달빛. 예. 달빛을 딱 빛으로 삼아서 살아야지. 다 그렇게 살았어, 그전에. 알아요? 안 보여요? 이게 불이 안 켜면 안 보이냐고요? 보이죠. 어, 이제는 불 끄고서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를 여, 예. 이 불은 예. 평상시에 다닐 때는 끄고 다니라 했죠. 예. 근데 왜 불을 켜놨나? 손님 왔다고. 왔다 끄다 그 다시 켜면 더 전기세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렇게 놓고 잠깐 갈 때는요, 어디 켜놔도 상관없어요. 없을 때 좀 약간 시간 예. 많이 걸려서 예.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딱 끄고 다녀요. 예. 손님 그 얼마나 긴다고요, 전기 요금. 다음 달에는요 3만 원 이하입니다, 손님.